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아크네요. 코인 8칸짜리 가방 사서 끼워주면 좋을 것 같네요.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 9%짜리 마이스터리 9%에 34 9% 9% 6% 아니 위대한 벨룸 하하 위대한 벨룸이라니 아 약간 언밸런스 합니다. 마력 3% 좋습니다. 9%에 아울스 퍼플 펜턴트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 잠재도 안 딸려있네. 9%의 에디 공식 9% 6%의 9% 6% 와 내가 보기에는 돈 많이 썼을 것 같다. 쟤다 9%네. 돈이 더 배꼽보다 배가 더 컸을 것 같은데. 뭐라는 게 배가 배꼽보다 크다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 이 다음 데미지 수출권을 뽑았네. 아 성장의 비약. 아 성향 성장의 비약이 아니구나. 아 이 다음 템이요 일단은 카베를 가기 위해서는 박물을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박물을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링크도 이제 박모가 좀 필요하겠죠. 다른 캐릭터 하고 계시는구나. 아 그렇구요. 무기는 영암을 돌리시는 중이라고 하고 일단은 다음 템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다음 템분들은 여기서 더 별 올리기도 애매하고요 끌고 가기도 다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의 아이템 템 세팅을 먼저 맞추신 뒤 말 그대로 9%의 에디 공식 템 세팅을 먼저 맞춘 다음에 아니면은 처음부터 돈만 있으면은 딱 전분 느낌 4에 70쯤 됐었나? 그거 옵션에다가 에디 완작하고 AD 투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. 그게 제일 문제죠.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돈이 문제예요. 매수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귀하께서는 매수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러기에 먼저 일단은 우선 여부인 것 같습니다. 자신이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매수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. 네네 어떤 것입니까? 어떤 부분입니까?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템 세팅이 바뀔 수 있거든요. 네네 고객님 얼마가 들어올 예정입니까? 5만원 정도 치른다? 10억이 들어온다? 그렇다면은 무기 에디는 포기하시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으로 일단 템 세팅을 먼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5에 32 추업에 공식 이런 느낌의 작은 70%작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전체 부위를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펀턴트는 메커네이터 목걸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얘네 고객님 상품 마음에 드십니까? 이 상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 상품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신 뒤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? 무기는 아쿠 굳이 먼저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급하게 먼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나머지 먼저 치고 나서 무기 가격이 싼 게 아니니까 먼저 분위기를 맞춘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무기류부터 차츰 팍 레벨업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무릉돌면요 보통 무릉돌이 하는 사람들이 무공이 혼자용을 해가지고 경매장에 팔기 위함이죠.
아, 네네.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